안녕하세요, 강PD입니다. 오늘은 여기 과천의 대리머니 종묘라는 이제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나무 묘목 파는 그런 매장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한번 매장하고 식물 구경하는 거 찍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겨울이어서 다 꽁꽁 막혀 있는데 여기만 뚫려 있네요. 들어가면 전체적인 무슨 지금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해서 저쪽까지 다 이렇게 있는 매장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기는 이런 식으로 식물이 진열되어 있고 앞에 식물 가격하고 간단한 정보, 가격 이런 게다 이렇게 써 있는 매장이에요. 그래서 쇼핑하시기는 편하실 거예요, 식물 사시기에. 그래서 너무 넓어서 전체적으로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가다가 제가 자주 쓰거나 정원에 추천드릴 만한 수종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구경하는 영상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앞쪽 가면 여기는 지금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혹시 제가 말하는 게 조금 안 들릴 수 있는 점은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보면 이쪽은 이제 상록수들, 주모, 구상나무 이렇게 있고요. 이쪽은 제가 요새 잘안 쓰는 수종들이라, 구상나무는 간단하게 크리스마스 트리모, 우리나라 나무인데 외국에서 가져가서 크리스마스 트리목으로 유명한 나무죠, 구상나무. 그 다음에 이쪽은 쭉 보시면 지금 장미가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봄에. 근데 지금 여기 장미는 다 영국 데이비드 노스틴사 장미들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여기 보시면 35,000원 책정되어 있네요. 지금 종류가 어렴풋이 봐도 한 20, 30종? 20종? 20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 데이비노스틴 장미는 워낙 유명한 장미죠. 보시면 이렇게 종류도 다양하고, 얘는 좀 작으면서 이렇게 데이비노스틴 장미들이 쭉 있고요. 지금 요거는 봄에 이렇게 수입을 했는데, 요게 다 빠지면 물건이 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여름에는 독일 장미, 그다음 향장미 이렇게 수입이 되고, 이렇게 계속 식물 매장은 무슨 저희가 가는 마트처럼 이게 빠지면 거의 그대로 있지가 않아요. 이게 다 살아있는 생물들이라 그 시기에 따라서 수입되고 들어오는 그게 있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찍고 갔는데 요걸 사러 오셨는데 이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렇게 영국 장미들이 쭉 진열되어 있고요. 이쪽하고, 그다음 지금 추워서 날이, 이쪽은 다 굵은 종류인 것 같습니다. 상사화, 보면 알리움, 히아신스, 이렇게 튤립, 이렇게 다 굵은. 그다음에 간단한 정원 하는데 쓰는 자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야생화들도 이렇게 작은 포트로 돼서 이렇게 금액하고 간단한 설명 이렇게 다써 있습니다. 꿀풀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정원에 심기. 여기 1,500원 돼 있네요, 꿀풀 하나당. 이렇게 정리가 조금 보시기 편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와서, 그리고 여기는 셀프 매장 개념이어서 이렇게 필요하신 거 골라다가 이쪽에서 계산하시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네요. 이쪽도 그렇고. 그리고 보면은 이제 이쪽에 정원 하실 때 필요한 거 상토라든지 하고, 마사도 있고, 바크도 팔고, 상토, 피트모스, 얼음퇴비, 화산석 이런 것도 다 이렇게 판매를 하네요.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작은 화분들 이쪽으로는 쭉 있고, 이제 이쪽에 이렇게 상록수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겨울이니까 볼게 없으니까 상록수를 좀 자세히 볼게요. 지금 여기 있는 블루엔젤은 2.2kg
키가 2.5m고 단가가 40만원입니다. 블렌저 제가 뭐 그동안 제가 뭐 금액을 말씀 못 드린 거는 뭐 이게 뭐 매장마다 틀리고 다 사는 가격이 틀리고 하니까 정확히 뭐 말씀 못 드렸는데 여기는 이렇게 단가가 있으니까 단가를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보신 블렌젤이 2.5m가 40만원, 그 다음에 2m가 20만원 이렇게 가격이 측정돼 있어요. 그리고 보면 참 좋은 나무 같아요. 상록으로 이뻐요. 저도 봐서. 그래서 제가 뭐 말씀드린 게 블렌젤 비싸다, 그게 이제 요 가격을 기억하고 계시면 2m가 20만원 그렇고, 이제 옆에 보면 에메랄드 그린 있죠. 에메랄드 그린도 20만원 금액이 같아요. 잠깐만, 제가 알기로는 블렌젤이 더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같네요. 블렌젤 키 2m가 20만원 에메랄드 그린도 20만원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봐요. 같네요. 지금 여기는 가격이 에메랄드 그린이랑 블렌젤 2m 크기가.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게, 에메랄드 그린이 지금 2m가 보면 20만원 측정돼 있고 1.5가 되면 8만원이 측정돼 있어요. 물론 이제 심었을 때 이렇게 크기 차이는 나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가성비 나무로 보면 요 1.5 사이즈가 제일 가성비가 좋아요. 가격 대비 지금 1.5에서 2m로 가면 벌써 두 배가 넘죠. 가격이 올라가는 게. 그래서 이제 뭐 이 크기, 물론 이렇게 큰 거를 심으면 정원이 바로 완성형 정원이 되는 거라 보기는 좋은데, 이제 모든 정원을 할 때 예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요거는 10개만 심어도 벌써 나뭇값만 2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예산과 그 이제 정원에 심었을 때 바로 보기 좋은 사이즈는 딱 요 1.5 사이즈인 것 같아요. 조금 예산이 더 되시면 1.8 심는 게 더 좋긴 하죠. 근데 요 1.5 사이즈가 제가 보기엔 나무 가성비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블루엔젤 뭐 지금 빈 공간도 많이 있고요. 스카이로켓은 저는 요새 잘 안 사용하는 나무입니다. 블루엔젤 여기 또 1.8m는 15만원 되어 있네요. 요 사이즈로. 네, 5만원 차이면 저는 아까 저쪽 20만원짜리 2m짜리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거 뭐 골드콘 금송 그 다음에 이게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서양측 페스티지아타 파스티기아타 페티지아타 틀린지 저도 정확히 몰라서 이건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파스티기아타면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문구로우 문구로우랑 지금 봐도 뭐 에메랄드 그린이랑 차이가 나긴 하는데, 제일 큰 차이가 문구로우는 이렇게 좀 까칠까칠해요. 이파리가 문구로우는 까칠까칠하고, 저쪽에 있는 블렌젤은 잎이 좀 부들부들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블렌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건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그러면 뭐 에메랄드 그린 1.2는 45,000원.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1.2 땅에다 심으면은 한 1년 2년이면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하니까. 그다음에 뭐 이렇게 작은 거는 에메랄드 그린 60에서 80cm 15,000원 2만원 되네. 그다음에 이제 묘목들도 이렇게 다 많아요. 쪽 보시면 과실수들이 이렇게 쭉 있고, 이쪽으로는 다 묘목이거든요. 묘목도 뭐 이렇게 설명이랑 가격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사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대림원에도 그 홈페이지에 가격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저는 여기가 너무 넓어서 전체적으로 볼 수 없으니까 이렇게 보고 가고, 여기 있는 수량이나 그런 건 홈페이지나 여기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제가 여기 영상 설명에다가 뭐 여기
홈페이지 주소, 그 다음에 여기 뭐 매장 주소 이런 거는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말채가 있네요. 흰말채. 흰말채인데 대는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이 말채 종류가 겨울, 이제 겨울 정원 인터가든에 중요한 소재예요. 지금 보시면 다 이렇게 뭐 나무색이라고 하죠. 나무가지. 지금 이렇게 앙상한데 이 말채류들은 이제 겨울 되면 이렇게 색깔이 빨간색, 노란색, 뭐 주황색, 검정색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이렇게 대를 보는, 허전하지 않게 볼 수 있는 수종 중에 하나예요. 말채. 그리고 또 겨울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대를 보는 게 자작나무도 있죠. 자작나무도 대가 하얀니까 겨울 정원에 잎이 다 떨어져도 많이 이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모종들도 이렇게 많고요. 보시면 뭐 그냥 오셔서 천천히 보셔도 한 1시간은 구경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화살나무. 화살나무도 상록은 아닌데 정원에 뭐 포인트로 한두 주 심고 아니면 수벽 칠 때도 괜찮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화살나무는 지금 여기 7,000원 돼 있네요. 뭐 명자도 있고 확실히 등근축배 대니카는 여기 5만원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나무도 크기에 따라서 뭐 품종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이 많이 틀려요. 그 다음에 이쪽은 다 포도하고, 포도도 뭐 캠벨, 샤인머스킷도 있고요. 이렇게 다들 다 많이 있습니다. 다 이쪽은 면목이고, 샤인머스킷 이거는 많이 크네요. 8만원 책정되어 있고, 화이트핑크 셀릭스도 이쪽에서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겨울이라 사람이 없어서 영상 찍긴 좋은데 아마 여기도 3월 되면 엄청 사람 많을 거예요. 저도 항상 뭐 가끔 몇 개 사러 오면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 여기 이제 노랑말채, 아까는 빨강말채, 이쪽은 노랑말채. 그리고 뭐 이렇게 작은 품줄 옥형도 있네. 옛날 학교가 많이 있었죠, 옥형. 그리고 동백, 동백도 있네요. 그래도 지금 이 계절에 그나마 꽃을 이쁜 걸 찍고 싶은데 지금 이쁜 건 없네요. 그리고 뭐 이렇게 여러 종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에메랄드 그린 작은 거 해치포트 4,000원짜리. 그 다음에 뭐 블루엔젤도, 요게 아까 보신 블루엔젤 2년생이 6,000원. 이렇게 작은 것들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제일 아마 뭐 이런 거 사러 가실 때 힘드신 게, 봄에 오면은 너무 바쁘면 뭐 물어보고 이러면 다 바쁘셔서 대답을 막 못해드리고 그래서 좀 답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 오서 사시면 뭐 대충 설명 가격 다 있으니까 사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블루아이스, 블루아이스보다 엘사트리라고 하지, 엘사트리 요새 색깔이 이렇게 조금 밝은 색이라 이것도 포인트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묘목들 여러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쪽으로는 지금 보신 밑이 다 목단이에요. 여기도 다 목단, 여기도 다 목단, 그 다음에 여기는 작약. 그래서 뭐 작약들도 보면 뭐 이렇게 가격이 틀리더라고요. 품종별로. 요거는 15,000원인데 이 옆에 거는 25,000원. 이런 식으로 작약하고 목단들도 지금 뭐 대부분 5만원, 3만원, 4만원 책정돼 있네요. 이렇게 종류별로 다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목단보단 작약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개인 취향입니다. 그 다음에 뭐 수국들 품종 뭐 이거 목수국들 이렇게 있는데 목수국은 성장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요. 그래서 뭐 굳이 뭐 큰 거 안 사시고 이렇게 작은 거 사서 심으셔도 뭐 1, 2년이면 금방 크니까 한번 땅에 심으면 목수 종류는 이렇게 작은 거 사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큰 거 심으면 바로 이뻐요. 얘네는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근데 빨리 크는 종류니까 저렴한 거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쪽은 뭐 사초랑 그라스류. 그라스도 뭐 빨리 크니까 이런 거 갖다 심으셔도 가을이면은 이만해질 거예요. 봄에 심으실 거면 그라스도 이렇게 작은 거 심으셔도 가을이면은 볼만하게 크니까 이렇게 작은 거 심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렇게 한 바퀴 삥 돌르면서 구경하고 제가 한번 설명드릴 거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장미는 몇 개 사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번 작년 요거 빠지고 나면 또 여기 와서 데빈 오스틴 장미를 못 사니까 저도 몇 개는 구매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올해 이게 첫 영상인데 겨울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시공을 못하고 하니까 영상을 자주 못 올릴 것 같아요. 근데 일주일에 최대한 하나씩 올려보도록 노력은 할게요. 지금 그래서 새해인데 이렇게 여기 매장 와서 처음으로 매장 소개하는 영상 찍어봤습니다. 그러면 올 새해도 전화가 잠깐 새해 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